오늘 아침에는 지난번에도 이어서 작업을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무청 시래기를 채취해서 걸어 말리는 작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잘라서 바닥에 깔아놓은 상태의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쪽의 것은 아직 채취가 안된 것입니다. 이 무청들은 모두 채취가 돼서 저쪽에 보이는 시래기 자연 건조 독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채취된 생무청들은 모두 시래기 건조 독장으로 옮겨져서 약 70일 정도 말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신선 농장의 시래기 전용 무 재배지에서 무청을 채취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KBS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작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 촬영 제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홍천 이신선 농장의 무청 시래기 채취 과정과 걸어 말리는 모습 등을 방송하게 될것 같습니다. 잘라서 말리게 될 저쪽에 보이는 자연 건조 덕장에는 이제 몇 줄씩 걸어서 말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약 3일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채취 현장의 모습을 영상에서 볼수 있는데요. 이 작업은 며칠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간단치 않은 것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건조 덕장에 말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동편 지역 무청 시래기 재배 지역에서 여러분들께 토요일의 일정을 일부 영상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